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두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최종 예,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네. 하면서 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아,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네. 다 보면서 아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두 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그 뭐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근데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내에서 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강력폭력이에요.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처벌이 필요한 강력범죄라고 봐야 되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그렇죠.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범죄가 그렇죠. 많은 범죄죠. 예,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라는 제목의 시예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니 참 답답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